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내일 중요한 약속 드디어 제가 그냥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Get Ready With Me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새벽 거의 1시? 잘 시간이거든요. 저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스킨케어를 해보려고 할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저의 Get Ready With Me 내일을 준비하는 단계예요. 머리를 일단 저는 사실 나가는 그 당일보다 그 전날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다 하면 왜냐면 전날 피부 컨디션? 전날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이제 트리트 하는지에 따라 다음날 컨디션이 아예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준비는 전날부터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이트 케어 루틴 겸 중요한 약속이 있는 다음날 스킨케어를 어떻게 완벽하게 하고 잠에 들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일 아침 메이크업까지 쭉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닥터부터 좀 해볼 건데 이 제품 에이퍼멘트 맥칼린 풀 마이크로 에센스입니다. 되게 굉장히 묽은 제형의 에센스거든요. 화장솜에 일단 먼저 덜어서 닥토를 얘로 해줍니다. 이게 패키징도 지금 딱 그냥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종이로 돼 있거든요. 겉포장지 자체가 종이로 돼 있어요. 종이. 약간 이런 브라운백 느낌의 종이로 돼 있는데 이 에이퍼멘트 브랜드가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업사이클링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하나하나부터 같이 포장되어 온 박스 다 재활용이 가능하게 만들어줬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독특한 게 이 에이퍼멘트 브랜드만의 발효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술지개미를 발효시킨 에센스거든요. 술지개미 아세요 여러분? 그 막걸리나 쌀로 만드는 술 있잖아요. 술 만들 때 쌀 이렇게 빚고 나서 남은 그 술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막 우리 엄마 아빠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그 동네에 이제 술 사러 갔다가 이제 그 술지개미 술찌꺼기 이거 남은 거 주워먹고 막 그랬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술지개미 그래서 그걸로 만든 발효 에센스인데 냄새가 진짜 막걸리 냄새 아니, 너무 좋은 막걸리 냄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진짜 술 냄새가 나는데 약간 청주나 탁주? 막걸리? 우리나라 전통 술 냄새가 나는데 아 이게 진짜 제대로 발효를 했구나 느껴지는 에센스입니다. 약간 진정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성분이 굉장히 순해서 여러 번 레이어링 하면은 보습 영양도 확실히 채워줄 수 있고 저는 방금 이렇게 사용했던 것처럼 닥토로 지금 묽은 제형이라 닥토로 먼저 이렇게 한번 피부결을 닦아서 노폐물 좀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등에 덜어서 찹찹찹찹 한두 번 정도 두드려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딱 그 산뜻하고 촉촉한 느낌으로 얘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크림을 발라주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토너, 에센스, 크림 그 중간 뭐 너무 자질구레한 단계 저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피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또 화장을 하면 좀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잡티도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부 관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생각보다 많이 바르지 않습니다. 좋다는 걸 많이 발라보긴 하는데 되게 많은 걸 바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바르긴 하는데 많은 제품을 바르진 않는다. 아무튼 요거는 구달의 살구 콜라 탄력 크림. 요즘 이거를 써보고 있는데 구달에서 나온 신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완전 컬러가 살구색이죠. 진짜 컬러가 완전 살구색입니다. 또 왜 이렇게 발라주는데요. 이게 비건 제품인데 식물성 비건 살구 콜라겐. 동물성 콜라겐이 아니라 살구에서 콜라겐 성분을 추출해낸 비건 콜라겐 크림인 거죠. 이게 굉장히 수분이 부족한 피부, 푸석한 피부하고 약간 좀 탄력 필요한 피부? 그런 피부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요. 왜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은 베개 눌림 자국 같은 거 되게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은근히 또 이제 보관력, 탄력이 좀 부족해서의 영향도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쓰면은 그런 베개 눌림 자국이나 그런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제품 정보 찾아보니까 이번에 브레이브걸스 분들이 이거 모델 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심화바람 노래도 나왔었죠. 제가 요즘 케이팝 열심히 듣거든요. 브레이브걸스 모델분들처럼 약간 이렇게 살구 콜라겐 탄력 크림으로 광고도 이렇게 해보고 아무튼 그 제형이 뭐라 그래야지 굉장히 약간 부드럽고 젤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보습력이 강한 그런 약간 감싸주는 느낌의 크림에도 가까워요. 뭐 요즘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쓰기 딱인 제품.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 이거. 여러분 이거 올리브영에서 9월 한 달간 세일한대요. 이거 50ml짜리인데 50ml 1 플러스 1 해가지고 구성세트 20% 할인 들어간다고 하고 이거 앰플도 있더라고요. 저 앰플은 안 써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앰플도 30ml짜리 1 플러스 1 구성세트 20% 할인 들어가고 구달 스킨케어는 제가 굉장히 옛날부터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약간 믿고 쓰는 편?
갑자기 약간 추억 돋는 얘기 하나 하자면은 제가 유튜브 채널 진짜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저한테 진짜 거의 처음 들어왔던 제대로 된 메이저 화장품 광고 브랜드가 구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달이 그때는 지금만큼 엄청 크진 않는데 어쨌든 막 그 클리오 그쪽 계열사고 제가 또 클리오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삼천포로 빠져버리는데 아무튼 제가 제대로 처음 받아봤던 화장품 브랜드 광고가 구달이어서 그런지 괜히 또 약간 막 옛날 생각나고 약간 좀 애틋하고 그때 뭐 웃긴 광고도 막 되게 찍고 그랬었는데 아 인생 아 뭐 갑자기 스킨케어 하다가 우울해져 버리는 나 정신 차려 이년아 아무튼 다음에 여러분 요거 거의 마지막 스텝 대미를 장식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거 진짜 물건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요게 라네즈 퍼펙트 리뉴 레티놀 프로인데요 요게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 아이크림 포 페이스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아이크림 마침 아이크림 떨어져 갔는데 잘 됐다 싶었는데 이게 사실 아이크림 포 페이스잖아요 아이크림이라기보단 아이크림으로 써도 되지만 사실 얼굴 전체에 쓰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런 약간 좀 애매무리한 그런 제품 아이크림이라는 거야 아이크림이 아니라는 거야 싶은 제품인데 아무튼 제품력이 굉장히 좋아서 믿고 쓰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95%의 초순수 레티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크림인데 피부 속 안에 콜라겐 생성을 좀 촉진을 해가지고 약 일주일 정도 만에 모공 탄력 주름 개선 같은 걸 해주는 굉장히 고기능성의 크림이에요 저는 어떻게 바르냐면 이거를 일단 아이크림이니까 약간 눈 밑에 바르긴 발라요 근데 여기 사실 모공 케어에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눈 밑에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모공이 좀 있는가 만가 싶 싶은 부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좀 범위를 넓게 해서 발라주는 편입니다. 제가 사실 솔직하게 까놓고 말해서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모공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모공이 없어. 좀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모공이 막 그렇게 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충격을 먹었던 게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 마스크 끼고 있고 집에 돌아온 날 어느 날 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뭐 만사가 다 귀찮아가지고 제가 클렌징을 안 하고 잤어요. 그날 어차피 선크림만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새벽에 깼거든요. 제대로 다시 씻고 다시 자려고 거울을 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 먹었잖아요. 코에 블랙헤드가 막 이렇게 쭉쭉쭉쭉쭉 있고 막 이쪽 모공이 막 이렇게 다 늘어나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충격 먹었어. 난 내 얼굴에서 그렇게 커진 크기의 모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 마스크를 장시간 끼고 제대로 클렌징을 안 하고 자서 그런가 제가 모공 클렌징 이렇게 브러쉬 같은 걸로 항상 해주는 편인데 그날 귀찮아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막 모공이 너무 커져 있길래 제가 진짜 충격을 먹어가지고 곧바로 막 클렌징하고 막 무슨 클레이팩 다음날에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마침 제가 이제 광고 제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냥 아이크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모공에 효과가 좋다는 건 몰랐는데 제품 설명란 쭉 읽어보니까 이게 모공 개선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피부가 탄력이 저하되면 모공이 커지는 그런 것도 있대요. 저는 그냥 피지가 좀 많아지면 모공이 커지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피부 탄력 저하되는 게 모공이랑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충격을 먹은 이후로 꾸준히 이제 요즘 모공 관리를 좀 나름 해야겠다. 나도 이제 모공 없다고 회의하고 나태하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2주 정도 좀 꾸준히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한대요. 근데 사실 이 레티놀 성분이 안티에이징에 좋긴 한데 굉장히 약간 정량만을 사용하고 너무 투머치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제품이라고 해서 첫 주는 쌀알만큼 짜가지고 조금씩 격일로 사용을 해주시고 다음 주는 매일매일 사용해주면 좋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고 사실 맨날 써 거든요. 근데 뭐 이상은 없었어요. 어쨌든 20대들이 노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모공에서 나타난대요, 여러분. 이거를 쓰고 나서 모공의 수나 면적이나 길이 같은 것이 일주일 만에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까 저도 막 뭐 테스트를 완벽하게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좀 피부가 그 엄청난 모공으로 충격 먹었을 때보다는 완전 돌아온 상태예요. 지금 뭐 여기 이렇게 모공이 그렇게 도드라지는 부분은 딱히 없고요. 사실 저도 뭐 모공 관리하겠답시고 뭐 비싼 피부과 가가지고 뭐 하거나 좋은 거 바르고 하거나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그냥 요거 레티놀 크림 생각날 때 꾸준히 발라 주는 정도로 안티에이징 관리를 좀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은 대충 제 스킨케어는 다 끝난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코스알엑스 AC 컬렉션 얼티메이트 스팟 크림 옛날에 영상에 썼었던 것 같아요.
같기도 하고 안 썼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코 옆에 이렇게 잡티가 났어요. 여드름.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고 나면 효과 없어. 나고 나면 효과 없고 나기 전에 약간 날 듯 말 듯 했을 때 이거를 발라줘야 효과가 완전히 있긴 한데 아무튼 연구 없다. 마치 연구 마냥 이거를 듬뿍 여기다 이렇게 옆에 좀 얹어주고 합니다. 플라시보일 수도 있지만 살짝 가라앉음의 효과를 기대하며 이거를 좀 듬뿍 얹어주고 저는 머리를 말리고 잡니다. 또 충분한 숙면. 충분한 숙면이 아주 피부에 최고인 거 아시죠? 그 딴 거 다 필요 없어. 솔직히 뭐 제가 오늘 뭐 스킨케어 보여드리고 나이트 루틴 어쩌고 하긴 했지만 잠이 최고입니다. 잠. 최고. 잠을 많이 자야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좋습니다. 저는 저의 스킨케어와 충분한 수면으로 인해 좋은 피부 컨디션이 유지됐기를 바라며 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초 뒤에 만나요. 1초 뒤. 1초 뒤. 뿅.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어요. 어제 나이트 케어 루틴 마치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피부 상태도 완전 최적입니다.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고 자서 그런지 피부가 지금 완전 반질반질 대박의 상태예요. 기초는 다 마쳤고 바로 파운데이션부터 들어가도록 할 건데 제가 요즘 이거 쓰고 있거든요. 클리오 킬커버 뉴 매트. 제가 안 그래도 클리오를 엄청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킬커버 뉴 매트 파데가 나왔다고 해서 정말 안 쓰고 베길 수가 없어가지고 말입니다. 써보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커버력도 좋고 컬러도 딱 저한테 잘 맞고 지속력도 좋고 밀착력도 나쁘지 않고 그냥 제가 그 킬커버 쿠션 시리즈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만큼 킬커버 쿠션에 들어가는 파운데이션이랑 똑같은 시리즈인 거잖아요, 킬커버가. 저한테 마음에 안 들래 안 들 수가 없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브러쉬도 같이 주거든요. 브러쉬는 사실 한 번도 안 써보고 맨날 스펀지로만 발랐는데 오늘은 이 같이 증정해주신 브러쉬를 좀 사용을 해서 발라볼까 합니다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커버가 장난이 아닙니다요. 이 브러쉬로 밀착력 있게 좀 펴주고 스펀지로 두드릴게요. 스펀지는 쿠모 거. 여기도 붉은기가 좀 많아서 코 벌써 너무 예쁘게 되지 않아요? 머리를 좀 까야겠는데. 아. 여러분 제가 눈썹이랑 뷰러하고 간단한 컨투어링을 마치고 왔거든요. 색조를 해봐야 되는데 오늘 립을 뭔가 먼저 바르고 결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립을 먼저 바를 것 같은데 사실 립도 뭘 바를지 모르겠거든요.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시폰 버니색이거든요. 이게 누드색인데 살짝 예쁜 로즈 누드? 이거 일단 깔아주고 시작을 할게요.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긴 한데 뭔가 약간 로즈로즈스러운 걸로 바르고 싶어가지고 이거 준비했거든요, 일단. 투쿨풀 스쿨? 아트클래스 픽싱 블러리 핑크 가든이에요. 근데 이걸로 완전 마무리 지을진 모르겠어요. 이따가 컬러를, 립 컬러를 또 바꿀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은 이거. 이 픽싱 블러리 이거 말 그대로 되게 픽싱이 잘 되는 제품이라 마스크에도 안 묻어나고 엄청 좋더라고요. 보송한데도 굉장히 촉촉한 마무리? 보송 촉촉 마무리? 시간이 없어서 색조를 후딱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피부톤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피부에 살짝 안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살짝 되게 흰기 도는 그레이 살고 흰기도 돌고 살짝 햇빛도 도는 뭔가 그레이시한 살구 느낌인데 이게 블러셔 한 듯 안 한 듯한 효과? 근데 약간의 치크에 분위기를 주고 싶을 때 바르면 너무 예쁜 제품이에요. 지금 이거 완전 꽂혔어요. 일단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급하게 마무리를 해버렸는데 메이크업 대충 이렇게 했고요. 오늘 되게 그냥 내추럴? 투명투명하게 했어요. 섀도우도 많이 안 하고 아이라인도 깔끔. 요즘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다니는 편이긴 한데 방이 좀 살짝 지저분하긴 한데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 벌써 가을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날씨가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나시 원피스에다가 제 팔뚝살 어마무시한 팔뚝살들을 가릴 수 있는 이런 그냥 얇은 니트 볼레로 같은 거 같이 입어줬고요. 여기다가
부츠 신을 거라 페이크 삭스 신었어요. 가방은 이거 들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뭐 그때 프로모션 할인가로 좀 세일 행사했던 가방입니다. 반지도 네일을 요즘 안 해가지고 허전해가지고 반지도 좀 껴봤어요. 마지막으로 향수만 뿌리고 나가면 됩니다. 오늘 향수는 저의 최애 향수인 바이레드 발다프리크를 뿌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예전부터 즐겨 쓰던 이 소내추럴 메이크업 픽서가 120ml 대용량짜리로 나왔더라고요. 옛날 영상에서도 많이 썼었는데 대용량 사이즈로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또 많이 뿌리거든요, 이거. 그럼 또 금방 닳았는데 약간 분사가 너무 안개 같아. 안개 미스트처럼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이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